한국은 일본의 무역 보복과는 대비되는 유연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비판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좋아요 앤 구독. 정부는 우선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며 특별 무역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많은 반격 카드 중에 국민의 안전을 앞세운 관광, 식품, 산업 폐기물 등의 세 가지로 방향을 잡은 정부의 전략이 일본에게 치명타를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는 일본 전체 농수산물 품목과 대상 지역에 더욱 강도 높은 방사능 검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공통사항이고 우리가 먼저 일본을 방사능 오염 국가로 지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2020년 도쿄올림픽은 물론 관광 식품 산업에 극심한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반격으로 인해 아베 정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단호한 대처에 아베가 오히려 멘붕이 온 듯하며 일본 언론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조치가 일본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양국 관계에 결정적인 상처를 남길 우려가 있다며 관련 법령의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일본에 세계가 함께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CNN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스마트폰과 전자제품의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는 분쟁을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는 이미 세계 반도체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이번 규제가 전 세계 투자자들의 공포를 초래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겁먹게 했다고 했습니다. 한일 분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져 미국의 대북한 협상력 약해질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비비안 싱가포르 외교 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뺄 것이 아니라 아세안 국가를 화이트 국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은 원 패밀리인데 이런 문제들이 생겨 유감스럽다. 이런 문제는 상대에 대한 신뢰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한국 정부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에도 아베 정부는 이에 초를 치며 분쟁을 확대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분쟁을 이용해 그들의 헌법을 고쳐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8.15를 계기로 한국은 일본이 2차전 때 침략을 강행한 피해 국가들과 연대하여 과거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을 깨닫게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당시 진주만 기습후 미국의 둘리틀 도쿄 공습 사건으로 본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드웨이에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허나 미리 예측한 미군에 의해 역습을 당해 항공모함 4척을 포함한 다수의 함정이 하루 만에 침몰함으로써 사실상 태평양 전쟁의 승기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이번 2차 무역 보복 역시 한국의 반격으로 일본 아베 정권의 무역 보복은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and good old.